유튜브 콘텐츠를 작정하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한테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댓글에 퀴즈 정답을 아시는 분. 댓글을 통해서 정답을 써주시고. 자, 정답과 일치하는 분한 분을 뽑아서 소정의 아름다운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정답자 발표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이 영상이 나간 이후 일주일 후에 고정 댓글에서 정답자 아이디를 발표할 테니 그 아이디를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할지 거기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LG전자에서는 98인치 TV보다 큰 TV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98인치 TV도 단종되었습니다. 105인치 TV도 단종되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연구소에 갔습니다. LG전자 연구소에 가서 왜더 이상 대형 TV 98인치 이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보통 85, 87인치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이유를 얘기해 줬는데 듣자마자 맞네, 맞네 이랬습니다. 과연 왜 전자 제품 회사에서 삼성도 140인치 한번 만들었다가 더 이상 안 만들걸요? 큰 TV를 더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 바로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10만을 향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짜잔! 됐어요. 여기까지. 이제 올라갔겠지? 어? 처음으로 해봤어요, 나. 그니까 구독하지 마요. 그냥 처음 해봤어요, 씨. 아유, 내가 진짜 그거 하게 될지 몰랐는데, 내가.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 아신 분 어디다 쓰라고? 유튜브에 댓글. 재밌겠네? 아, 재밌겠다.